같이 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안 오네요? 누구야? 아 깜짝이야. 네. 오셨네요. 어, 요요 씨가 뭐야?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어제부터요. 어제부터.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와. 요요미 씨. 네. 디지털 잘 알아요?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온택트는 알아요? 온택트? 컨택트 렌즈. 컨택트 렌즈. 화상 대면인 온택트는 비대면과 온라인을 합친 신조어인데요. 생소한 용어는 물론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요즘 저희도 쉽지 않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한 10분은 이 사람도 못 쓰죠. 옆에 주위에 친구들한테 그렇죠. 물어보기도 그렇고 배우려면은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쪽으로는 소외감도 느끼고 슬퍼요.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 사용 방법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배움터가 있으니까요. 먼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어우러져 있었는데요. 아파트도 있고. 바로 저긴 디지털인데 여긴 아날로그.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길에 염소가 있더라고요. 네. 대화하고 있는 거. 시도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말이 통했어요. 하여튼 요요미 씨 참 특이해요. 보여? 보여? 저 위에 계시다고요? 혼자 계세요. 저희 가도 돼요? 가도 돼요? 멀치시는 거 같아요. 네, 아버님은 50년 동안 양봉 작업만 해온 분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요요미가 왔어요. 갑자기 없으세요. 예, 벌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벌 때문에. 먼저 가. 제가 벌을 많이 무서워해요. 벌 맞는 거 처음 봐요, 아버님. 그러니까요. 아, 벌 받겠네요, 진짜. 벌밖에 안 보여요. 우리 어디 있어? 이렇게 보면 여기 안에 있다. 여기 반짝거린다. 본 게 다 꾸리고 번쩍번쩍 된 꾸리. 요건 여기 안에 여기 그냥 월등 먹이로 놔두는 거죠. 놔두는 거고. 자,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맞추시면은 아버님만을 위한 노래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예. 가도 되겠죠? 예. 아버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세 가지. 할 수 있는 거.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 그쵸, 두 개 됐고. 그 다음에 시간. 시계 하나? 아, 시계 보시죠. 맞추신 거네요. 정답이죠, 그쵸. 예상을 못했어요. 통화랑 카메라랑 시계 보기. 그 다음. 자.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디지털 기기 이름은? 요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많이 보셨죠? 아, 제 이름 어려워요. 그걸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기계 아니에요, 이름? 아니, 그럴 리가요. 그렇지. 이거 뭐예요? 요요미 씨가 뭔가를 발견했는데요. 뭔가 이게 핸드폰. 어머! 아니 잠깐만. 핸드폰, 스마트폰 아니고. 안에 나. 휴지폰 쓰시네요? 휴지폰 쓰시는 거잖아요. 이게 문자랑 전화만 하시는 거죠? 통화만 하는 거예요. 문자는 안 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고 싶으신데 조금. 안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안 해가지고. 그거 할 줄을 몰라요. 하시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귀찮아가지고. 이번엔 밭에서 일하시는 어머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요미야! 정말 좋아하시네요. 요요미 부르면서 계속 영탁 씨 노래를 계속 그렇게. 역시 밥 메고 계시는 중에 죄송한데 스마트폰도 쓰시죠? 네, 쓰죠. 이 디지털 기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짜잔! 이게 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아, 좋은 거 음식! 그치, 그거예요, 그거. 이게 이름, 이게 뭔진 정확히 이름, 아시는데. 이름. 몰라요. 아드님이나 따님한테 알려달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냐. 엄마 내가 사줄게, 엄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죠. 괘씸해.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괘씸해. 근데 우리가요. 네. 야, 네 김치 해봐라. 당황스럽더라고요. 못하지.
이터지. 아, 그러네요. 그렇죠. 잘해. 입장 바꿔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머님들이 훨씬 잘하시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네. 내 딸인데 할 말 많아요. 딸, 나도 너 할 때, 너 같을 때는 잘했거든. 지금 늙어서 잊어버리고 하니까. 예. 열 번이면 열 번은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그러지 마라. 내가 좀 물으면 엄마 가만히 있어. 내가 사줄게. 엄마 택배나 받아. 이러거든요. 그러지 마. 나도 내 손으로 하고 싶단 말이야. 꼭 가르쳐줘. 다음에 또 가르쳐줘. 나 잘 챙겨드린다는 거였는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한 부부가 눈에 띄었는데요. 아버님은 들깨를 터시고 어머님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찍으시네. 이분은 아실 것 같아요. 어머니! 이분은 지금 이분이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사진 찍어갖고 네. 자녀들한테 조금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아, 사진 찍어서 자녀들한테 보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어머님은 스마트폰 좀 쓰시나 본가? 그쵸, 조금. 조금은 해요. 아, 그래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 이름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이 난제가 풀릴 것인가. 기계 이름은? 어떻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 여보, 그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 키오스크라고. 뭔 걸 아세요? 정답이네, 정답. 쉽게 이름 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우리 마을에 복지관이라고 있어요. 예. 그 디지털 배움터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또 뭐 컴퓨터나 이런 거 사용법도 좀 배우고.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최근에 하신 일은 뭐세요? 하늘마라는 거 생전 처음 봤어요. 하늘마. 네, 하늘마라는 거. 하늘마가 뭐예요? 하늘마? 하늘. 하지마. 하늘마. 하늘마. 마. 하늘마. 그 하늘마를 보러 갔습니다. 이거요? 네, 이게 하늘마입니다. 오. 네, 이렇게 하늘마를 보시면 그렇게 아직 어린데요. 이만큼 커집니다, 이게. 신기하다. 아니 왜 이렇게 그 늙은만한데? 위에 좋고 뭐 변비에 좋고 막. 이 하늘마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신종품이라고 줘서 심어보긴 했는데 네. 이렇게 생긴지 몰랐어요. 다 날 때까지 검색하면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요즘 하늘마 효능부터 요리법까지 검색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대요. 노랗더라고요. 고구마 같아. 고구마 같아. 잠깐 시작. 아, 그냥 저렇게 해서 먹어요? 네. 정말로. 삶은 하늘마의 맛은? 너 마. 맛있다 마. 아, 빠졌네요. 아, 잠깐 고구마 하는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나 맛있다 마. 진실의 눈. 눈 크기로. 요요미 씨를 검색하시는 거예요? 본명. 박연아. 아! 박연아 씨입니다. 41kg. 아닙니다. 몸무게 나와요. 몸무게 아닙니다. 키는 160cm. 아닙니다. 169kg. 우리 여유미 씨 좋아. 괜찮아요? 네. 야, 거짓으로 점쳐낸 삶을 살고 있는 여유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김성근 아나운서도 좀 검색해 주세요.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 야, 이거 무슨. 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검색 좀 부탁드릴게요. 네. 김선근 아나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손의 프리근이에요? 네. 둘째 딸이 사는데, 무슨 쿠폰이라는 것을 카톡으로 삑 하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진인데, 막상. 요즘 이런 거 많이 주고 받는 거 같아요. 사용할 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위에서부터 세 번째 사진. 학사모 쓴 사람. 보내주신 분. 따님한테. 네. 한 말씀 하십시오. 따라. 이제는 디지털 배움터에 가서 이제는 좀 배워가지고 언제는 한 장이 아니라 좀 많이 줘라. 디지털 배움터에선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현재 전국 천여 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이 바로 그 말로만 듣던 디지털 배움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네. 뭘 배워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역량 교육 중에 디지털 기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해요. 그렇죠. 노래할 때도 탄탄하죠, 기초가? 기초가 탄탄해요, 아주.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스마트폰 기능도 배웠고요. 또 비대면 시대에 맞는 스마트폰 활용법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안부 영상 만들기.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영상으로 대신 인사를 전하는 거죠. 아, 영상 대작을. 네, 먼저 영상을 촬영해야겠죠? 안녕. 상해가 상훈아, 지영아, 진주, 지혜, 수경아. 미국에 있는 우리 손자. 미국에, 미국에 계세요? 예. 미국에 있으면 진짜 만나기 영어로 해야지, 영어로. 잘 지냈니? 통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봐서 아쉽다. 보고 싶다. 평소에 연락은 잘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동영상 배워가지고 이제 소녀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에 메시지도 넣고 예쁘게 효과도 넣으면 완성. 아, 촬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영상을 전송해 볼까요? 네네. 아버지는 누구한테 보내셨어요? 아, 큰딸한테 보냈어요. 아, 다짱이도 왔네. 네네. 코로나로 명절에도 못 가봐서 서운한데 이렇게 영상 보내주셔서 아빠 얼굴 보내요. 도전하는 우리 아빠 멋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응원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배우면은 현 젊은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할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키오스크 뒤로 사람 대신 주문과 결제를 처리하는 키오스크. 자, 우리 어머님이 인생 처음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요즘 얘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거. 뭔가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헷갈려요. 네. 어디서 찾아야 돼요? 저게 배우고 나면은 괜찮은데. 아, 젊은 사람도 당황한다니까. 저거 추가하라고 아우, 차 한잔 먹기 너무 힘들다, 진짜. 근데 뒤에 사람 기다리고. 실감은 아는데 복잡하네, 복잡하네. 아, 나 음식점에 가서 사 먹으라면 이렇게는 못 사 먹겠네. 어머니, 근데 코로나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 저기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아주 열심히 배우셨는데요.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직접 음식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이거 긴장되는데요? 음식 주문하세요. 실제로 주문 받으셔서 주문을 하셨어요. 보시죠. 매운맛 드실래요? 아니면 술을맛 드실래요? 자신감 넘치시는데요. 술을맛. 중간에요. 오, 맛까지 골라서. 결제하기. 이제 끝났어요. 잠깐만. 과연 성공일까요? 나왔습니다. 이야.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안 되세요. 이제 실제로 성공하셨어요. 너무. 이분이 기억.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할렐루야. 디지털 교육은 온라인 화상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데요. 비대면 시대, 디지털과 함께 더욱 편리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 동갑내기 친구들 다 도전하세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굉장히 즐거웠거든, 난. 즐거워!